정다니엘 씨가 팬들 네. 덕분에 달의 땅이 있대요. 아, 맞습니다. 그런 거 아니야. 달 토지. 맞아, 나도 얘기 들은 것 같아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팬 사이에서 뭐 이렇게 엄청 싸우셨어요, 저한테. 어,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. 이거랑 이거랑 이거 받아. 이러니까. 뭐예요, 이러니까. 이거 토지 증서. 한 다음에. 달? 저 그런 거 못 받아요? 아니까 아, 괜찮아. 이건 달 거야. 이러고. 그래서 달 거야. 이러시길래. 달 거 받아도 달이요? 달 받아? 저 달 거야. 달 토지. 네. 저는 약간 외계인을 믿어가지고. 근데 비싸지 않아, 진짜? 그래? 외계인을 믿어서. 혹시나 내가 사는 땅이 딴 사람 땅일 수도 있잖아. 아~ 원래 집에 딱 전시해뒀는데 네. 문득 막 아,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문득 들어가지고 여기 내 땅이에요 이런 거잖아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외계인이 그게 이제 부동산 용어로 보면 이제 맹지죠. 네, 맹지. 맹지. 맹지고. 맹지. 그리고 옛날에 저기 땅 사면서 땅 사이가 뭐냐면 오 땅이 있어. 근데 못 쓰고 뭐 바다가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. 아~ 근데 이제 네, 용도 변경하셔야 그래. 되겠네. 근데 이거 이제 달 갈 수 있는 날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. 그럼 나중에 이제 나이 먹었을 때 귀달하면 되는 근데 거지. 근데 귀달 진짜 궁금해. 원래 제가 굉장 수술을 했어가지고 그 압력 때문에 수술한 사람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. 아닌가? 아 진짜요? 아, 아닌가요? 이 압력 때문에 아닌가?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보셨네요. 아니 알아봐야 될 거예요.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조금 예, 좀 괜찮아요? 네, 나중에 프로 나는 외계인이다 찾아가면 거기서 이렇게 아주 컨디션이 좋아. 각성 상태 있으니까 나는 그래요. 자꾸 한숨도 못 잤답니다. 예 여러분.